다운 받아가지고 블로그에 올려야 됩니다. 그죠? 자, 이 다시 한번 등위 접속사 부사절 끝나고 등위 접속사 다시 한번 좋은 복습하고 우교수 오마이갓 등위 접속사 그렇지? 등위 접속사를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등위 접속사는 좌우가 동일하게 문장이 들어가고 가운데 접속사가 오는 것을 가운데 접속사 오고 좌우에 동일한 절이 오는 것을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그게 뭐라고? Boys man. 따라해주세요. Boys man. But or yes so for and no. But or yes so for and no. Boys man 이거 외워줘야지. 그렇죠? 저렇게 쉬운 걸 안 읽으면 안 되지. 그거 여러분 안 읽었다 해도 그냥 지금 들으면 바로 여기서 쓸 거야 아마. But or yes so for and no 읽으면 금방 외워지죠. 그래서 but 그러나 그 but은 사실 앞에 comma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잘 아세요? comma 있잖아요. 이게 물론 but 앞에 comma 없을 때는 but 다음에 주어도 없어요. 그때는 comma 없어요. 나중에 이제 but에 대해서 나중에 배우고 but or yes or for and no로 no가 중간에 있으면서 좌우에 동일한 문장이 오면은 그것은 등위 접속사로서 중문이라고 말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she는 산을 좋아하지 않고 또한 그녀는 태양도 좋아하지 않는다 해서 no라는 접속사는 뒤에가 동사 주어 조동사 주어 본동사의 어순이 된다 이런 정도를 여러분이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제가 또 컴퓨터를 통해서 블로그에 이쁘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Take care, see you again. Bye bye. 캠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